기분 좋은 승리 그리고 2연승 거뒀습니다. 경기 좀 마친 소감 어떤지 궁금해요. NC 와서 처음 맞는 포스트 시즌인데 계속 좋은 결과로 팬분들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시리즈 앞두고 이제 여러 기사가 나왔는데 권우 선수 두산 시절에는 좀 가을야구 약해가지고 좀 힘든 걱정도 많이 했잖아요. 한국 시리즈 때 MVP 받고 울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. 그냥 계속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고요. 뭐 그때 이제 두산 시절에는 좀 이제 어린 막내로서 경기를 임했다면 지금은 고참으로서 경기를 임하고 있는데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기보다 조금 제가 못하고 있더라도 이제 저희 팀원 선수들을 좀 격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3번 타선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는데 오늘 김강현 선수라든지 좀 SSC 마운드를 공략하려고 하는 방법 좀 주안점이 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. 사실 이제 모든 분들이 SSG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. 왜냐하면은 저희 투수들도 너무 좋지만 엘리아스 선수나 김강현 선배님이나 다 너무 좋은 투수들이라 저희가 조금 더 편하게 임하려고 했던 게 지금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보면은 지금 손아섭 선수를 축으로 해서 지금 베테랑들이 지금 오늘 한번 멋지게 해줘가지고 후배들도 좀 원동력 센 것 같은데 경기 전에 좀 얘기 나눈 게 이제 궁금해요. 뭐 저희는 그냥 사실 뭐 지자 이러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하자라는 게 제일 지금 커요. 왜냐면은 모든 분들이 저희가 이제 제일 하위 팀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나머지 경기들은 좀 하늘에 맡기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공격도 공격이지만 아까 그 최정훈 선수의 파울 타고 잡는 몸을 날리는 스피드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. 집중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은데 좀 이번 시리즈를 임하는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아 좀 어때요? 항상 뭐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큰 경기는 이제 타격에서보다 수비에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비에서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까 김영훈 선수 홈런이 나왔을 때 모두가 다 더그아웃 앞에서 정말 난리가 나는 세레모니 펼친 것 같았는데 심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. 사실 그 전타석에 제가 체인지업을 노리고 문승원 선수 거를 쳤는데 저는 라이트 플라이가 됐어요. 근데 형준이는 그걸 또 홈런으로 쳤다는 게 와 이게 클래스가 다른 선수구나. 네, 형준아 넌 그만한 선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들 이제 뭐 격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데일리 MVP 수상하셨는데 마냥 그렇게 썩 밝게 웃어 보이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. 예상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 시리즈가 안 끝나서 그런 건지. 뭐 그냥 사실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. 그냥 뭐 이게 뭐 기자분들이나 뭐 팬분들이나 이렇게 뽑아주신 거니까 그냥 너무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여기서 저희는 안주하지 않을 거니까 조금 더 높은 곳에 가서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좀 더 높은 곳에서 좀 더 체력적으로 좀 보완하려면 아무래도 3차전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잖아요. 지금 3차전이면 가고 충격전이 나서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. 그거는 뭐 감독님, 코치님이 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냥 내보내주신다면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 선수의 임무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팬들이 많이 찾아와서 응원 많이 해주셨거든요. 팬들께 감사 인사 부탁드리고 3차전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 진짜 너무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팀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창원 가서 또 좋은 경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